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생선 또 가격 물어보러 왔습니다. 네. 월요일 날은 쉬신 것 같아? 네. 자, 부서부터 한번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1마리 5,000원. 1마리 5,000원씩. 2만원. 한목도 2만원. 15,000원. 이 참조기는? 15,000원. 까부대기 15,000원. 그리고 요거는 병어. 요거는 거머 꼬찜할 수 있는 거. 네. 예, 요거는 가격이? 이런 건 12,000원. 이것은 17,000원. 15,000원. 요 미러. 15,000원씩. 이런 건 25,000원. 저 큰 거는? 저런 건 3만원. 요건 뭐예요, 이거? 서대요. 서대? 네. 아니, 서대가 이렇게 커요? 네네. 오호. 한 마리가 15,000원. 25,000원. 아, 요거는 한목댕이에 2만원.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민어조기. 민어조기? 수입인데요. 예. 민어조기 이게 맛있어요. 오, 민어조기. 네, 한 마리 만원씩. 장대. 요 장대는요, 크네요, 요거? 한 마리 15,000원. 그 다음에, 이면수. 요거는? 15,000원. 15,000원씩. 15,000원. 바다는 한 손에 10,000원씩. 요건 크네.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이건 노르웨이 거. 7,000원. 아, 국산은? 똑같아도 국산은 10,000원, 노르웨이는 7,000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홍어 또 가격 물어보라 했습니다. 뭐 가격은 다 뭐 1kg에 2만원 거의 비슷하죠, 금액은. 예. 자, 요거는 생물 참홍어. 국산. 자, 여기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아르헨티나. 아, 이거 수입이군요. 그럼 가격 차이는 한 5,000원 차이 나나요? 아, 5,000원 차이 나고. 자, 여기 한 접시, 요건 아르헨티나네. 요거는 한 접시 얼마입니까? 10,000원. 자, 요거는 국산으로 들어가네요. 국산. 요건 15,000원. 아,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군요. 그래도 이거는 홍어는 좋아하는 그 매니아층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도의 홍어 찾아올 수 있게끔 제가 간판 한번 찍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추석도 이제 다 다가오고. 네네. 예예. 예. 여기는 예. 주로 파시는 게 뭔가요? 예, 주로 말이 동태알, 동태포. 동태포. 대구포. 대구포. 예, 전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이렇게 한 포 담아서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1kg 가 가는데요. 네. 1kg에 말이 12,000원. 12,000원. 네. 1kg당. 1kg당. 예. 이게 지금 어머니 그러면 대구포예요? 네. 이건 동태포입니다. 동태포. 어, 동태도 예. 크네요. 네, 동태 우리가 네. 최고 좋은 것만 아. 예, 여기서 큰 것만 우리가 작업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동태포, 대구포. 네, 대구포, 동태알, 동태고니. 고니. 네, 동태간. 간. 네, 다 있습니다. 일단 생선 그 포에서 네. 나오는 것들, 네, 알 같은 것들. 동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거는 뭐 키로로 팝니까? 네, 1kg에 10,000원이고요. 1kg에 10,000원. 고니. 네, 이거는 뭐 1kg에 7,000원씩 나가요. 7,000원씩. 고니. 이거는 순놈이고요. 예. 이거는 암놈이에요. 아, 암 그렇지. 네, 네. 예. 암놈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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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 우리 직원이 새벽마다 예. 나와서 몇십자씩 뜨는 물건이래서 예. 맛있는 동태입니다. 아, 그래요. 요건 어머니 요건 크네? 네, 그거는 이제 대알이라고 그래갖고 네. 큰 알이 또 따로 있어요. 오. 이거는 이제 젓갈도 담고 네. 이거는 젓갈도 담고 말이지 이거 저기 알 알 네. 말이지 저기 뭐라 그러죠? 말리는 거 있죠? 왜? 아. 그런 것도 하고 장조림도 해먹고 아. 이거는 알탄거리고 예, 예.
이제 어머니 이제 방송 보고 오시면은 좀 좋은 물건 좀 신경 써서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격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요거는 중복되니까 패스하고, 요 기절 낙지는 얼마씩 합니까? 한 포에 만 원씩. 가격 저렴합니다. 요건 뭡니까? 동백이요, 상어고기. 아, 상어고기, 동백이. 아, 전 또, 요거 처음 봅니다. 요거는 뭐 전을 부쳐 먹는 건가요? 네. 아, 네. 졸여도 드시고. 요거는 굉장히 큰데 이건 뭡니까? 문어다리. 아, 이거 피문어라 그래요? 참문어. 이런 거는 한 얼마 정도 나가나요? 키로그램? 한 다리로. 요건 얼마씩 합니까? 6만 5천 원.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영상 보고 오시면은 좋은 물건 좀 잘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저번에 찍을 때는 어떻게, 그 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암만 해도. 오늘 꼬맹이들 자리나 한번 볼까요? 네네. 오늘 좀 돌칭이 좀 됐는데요? 줄돔은, 줄돔이 한 마리 더 오고, 그 다음에 참돔 한 마리 오고, 저건 뭡니까? 시커먼 거? 이쁜 거? 뱅에돔 새끼예요. 아, 뱅에돔 새끼? 뱅에돔 새끼. 뱅에돔 새끼. 네네. 또 저기 우럭, 그 다음에 저 전복치인가요? 네, 전복치. 전복치. 네, 전에 있던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감성돔. 감성돔. 요거는? 놀래미. 놀래미. 네. 아이고, 요거 사가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 고기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가격 한번 보죠, 뭐. 네네. 예, 예. 참돔은 가격 어떻게 합니까? 네, 참돔 뜨거운 게. 17,000원입니다. 17,000원. 올랐습니다. 네, 예. 시세 많이. 더 올릴 것 같습니다. 더 올릴 것 같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 뱅어돔. 병어돔. 네. 요거는 얼마입니까? 병어돔이 13,000원. 13,000원. 가격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동가젓돔 딱돔이요? 아, 동가젓돔 딱돔. 네. 일명 딱돔. 예. 네. 요거는 얼마입니까? 15,000원. 15,000원. 네.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리? 네, 중국산. 중국산 자바리. 네. 대왕 자바리. 네. 요거는 금액이 얼마씩 합니까? 지금 오늘 시세가 25,000원. 25,000원. 네. 요거는 한 3kg입니다. 3kg. 예. 네. 네. 야, 요것도 고급 어종에 들어가지요. 네. 아이고. 야, 좋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면 꼭 같이 작은 발이 비스무리 하면서. 요거는 농어. 농어입니다. 중국산 농어요? 중국산 농어. 요건 얼마씩 합니까? 13,000원. 13,000원. 가격 요거는 예. 좋습니다. 13,000원. 근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배가 못 들어온다면서요? 네, 지금, 선적을 하는 중인가 봐요. 그러면 요번 주, 시세가 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말에 시세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쪽 거는 범위가 이제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 네. 저쪽 거는 그럼 큰 거 대돔인가요? 대돔? 중돔이고 이쪽은 중돔? 네, 약간 작은 거. 중돔인데 약간 좀 B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요것도 그러면 일본산인가요? 네, 일본산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요번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좀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네,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우, 좋습니다. 큰, 크네요? 네, 대농호요. 대농호. 네. 그것도 뭐, 15,000원. 15,000원. 네. 그건 조금 2,000원 더 비싸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전어는 다 어디 갔어요? 전어는 여기 한 마리 있어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한 마리 있네, 한 마리. 전어 한 마리.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습니까? 네, 네. 예, 예. 자, 그리고 담생이 조금 담생이는요? 담풍금. 예. 그걸 얼마씩입니까? 18,000원. 18,000원. 조금 오른 듯 싶고요. 네. 약간 B급이라 18,000원인데요. 네네. A급은 2만원 넘어가. 3만원에서 2만 5천원 나왔습니다. 아, 2만 5천원, 3만원. 네. 그리고 우럭, 우럭. 우럭, 우럭, 우럭 좋습니다. 우럭 저번에 찍은 지 좀 됐거든요. 이 우럭은 얼마씩 합니까? 12,000원입니다. 12,000원. 네. 우럭 좋습니다, 가격. 한 500담화 되나요? 600담화? 700에서 500 사이. 500에서 700 사이. 네. 그 다음에, 이 광어는요, 어디 겁니까? 광어 완도산입니다. 완도산. 완도산 광어 2kg 초반입니다. 2kg 초반? 2kg 초반. 금액은요? 2만원입니다. 2만원.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우럭 한번 해볼까요, 사장님? 네. 네네. 신경 죽이기는 아주 방송 나간 이후로 사장님 고생 엄청 하십니다.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이제. 기본이 됐습니까? 네, 네, 네. 예, 예. 이 우럭은 그럼 국내산인가요? 네, 국내산입니다. 그럼 지금 국내산은 광어하고 우럭,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전어, 뭐 숭어. 숭어. 네. 농어는요? 농어는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입니까? 네. 90. 가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이제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은 거의가 다 중국산, 일본산이 많구만요. 네네. 예, 예. 11개 수산산은 거의 중국산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